오늘은 그 지난달 식대라도 좀 주고 가라. 니네 기억나나? 내 여기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한 7년 전에. 아, 그 고시공부하던 아저씨. 인자는 변호사 됐습니다. 진짜가 누러있다 갖고 비실비실 하던 게 인자 사람 됐네. 아이고 아줌마. 고맙습니다. 주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센터 센터장입니다. 줌센 천만 관객 영화 특집. 영화 변호인에 담겨진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TMI입니다. 1981년 9월 부산 지역 사회과학 독서 모임을 하던 학생과 교사 등 22명을 영장 없이 체포했던 불임 사건과 이들을 변호했던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실화 사건을 모티브로 한 영화로 당시 큰 화제가 됐었죠. 개봉 이후 여러 가지 후폭풍도 많았다고 하고요. 2009년 제피 가루라는 필명으로 웹툰 작가 활동을 했던 양우석 감독은 평소 다뤄보고 싶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야기를 웹툰용 시나리오로 완성했다고 하는데요. 대학교 선배인 제작사 대표를 만나 영화화하기로 결정하고 영화 감독으로 데뷔하게 됐다고 합니다. 한국 영화 역사상 최초로 천만 영화로 데뷔한 감독이 된 거죠. 여담으로 본인의 웹툰 스틸레인을 영화로 만든 후속작 강철비 역시 400만 관객을 넘기며 흥행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럼 이 영화 변호인에 담긴 감독의 의도와 비하인드 스토리 TMI 지금 주민 시작합니다. 말 그대로 TMI 영상입니다. 영화 줄거리는 요약본 찾지 말고 꼭 다 보는 걸 추천하고요. 이 영상 전후에 영화를 보면 또 다른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버스 타고 어디론가 향하는 송우석 변호사. 오피셜은 아닌 제 추측인데 송강호 배우와 양우석 감독의 이름을 합친 게 아닐까요? 여담으로 송강호는 노무현과 같은 김해 출신입니다. 이곳은 버스 안 온도가 거의 40도까지 올라가는 더운 여름날 합천 영상 테마파크에서 촬영했습니다. 2003년 태극기 휘날리며를 시작으로 한국의 근현대사가 배경인 시대극은 거의 대부분 이곳에서 촬영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 아주 중요한 영화 세트장이죠. 송우석 변호사가 찾아간 곳은 선배 김상필 변호사 사무실. 선물로 준비한 바카스에서 한 병을 본인이 먹는 건 우석의 개구장이 같기도 하고 소박한 것 같기도 한 느낌을 위해 만든 송강호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친한 선배이기도 하고 한 박스에서 한 개 정도는 없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어 한 이 애드리브를 보고 감독은 극 초반 아직 아무 대사도 안 했는데 캐릭터를 보여주는 디테일이 너무 좋았다고 하네요. 선배님 잘 지내셨습니까? 네 연락 도시 우짠이려고. 김상필은 노무현을 정계로 입문시킨 실존 인물 김광희를 모티브로 만든 캐릭터입니다. 저는 이흥기 변호사. 이흥기 역시 당시 노무현과 함께했던 실존 인물 이흥록 변호사가 모델입니다. 돈 좀 꾸지 있어. 주기는 사업 아이템을 들고 부산에 온 우석. 부동산 등기 있지요. 아이고 이게 마진율이 죽임다 이게. 그 변호사가 해도 되나? 그게 포인트입니다. 얼마 전에 허용됐다 아닙니까? 변호사하고 땅살자 변호사입니다. 이후 법 개정으로 다시 변호사는 못하게 됐다고 합니다. 법은요 편리하고 가차원에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자. 영화 초반 씬은 이 대사를 위해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핵심이 되는 대사라고 합니다. 비록 지금은 돈을 벌려고 시작한 일이지만 이후 서민에게 찾아가는 법률 서비스를 위한 노력의 시작점이 된다는 설정입니다. 야, 가차원돼 있습니다. 야. 가차원돼 있다라는 말이 사투리이긴 해도 요즘엔 잘 안 쓰는 옛날 말투라고 하는데요. 이 역시 송우석의 캐릭터를 간접적으로 표현하기 위한 대사입니다. 단무지는 원래 항해를 안 오는데요. 이곳은 세트가 아니라 대전의 한 사무실에서 촬영했습니다. 철가방에 쓰여진 중국집 상호는 실제 사무실 근처의 맛집 태화장이라고 합니다. 일반 서민들도 쉽게 법률 서비스를 잘 이용할 수 있다는 느낌으로 마치 사람이 붐비는 돗대기 시장처럼 분위기를 설정했습니다. 김상필 변호사님 소개로 온 저 박동우라 합니다.
얼굴만 봐도 일단 웃음이 나는 달수 형님 등장. 박동호 역시 당시 사무장이었던 실존 인물 장원덕을 모티브로 만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암살 한번 시작해볼까요? 뭐를 예? 일이요. 송강호가 직접 오달수에게 전화해서 같이 한번 해보자고 캐스팅했다고 합니다. 그 오늘 얼마나 벌었는지 한번 세봐라. 돈 받을 때 정지 좀 하면서 가지 이게 뭐예요? 연극 날 보러 와요로 데뷔한 연극 배우 이항나입니다. 서울 출신으로 사투리는 열심히 연습해서 만든 연기라고 하네요. 갑자기 돈이 생긴 게네.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야야, 우리 아파트로 이사가자. 돈 생기면 일단 아파트를 사는 게 맞긴 하지. 예, 안녕하십니까. 옆 변호사 송우석이라고 합니다. 이정은 누나 어서 오고. 그런데 화장을 왜 반만... 변호사란다. 우리는 하던 거 마저 해야지. 7, 80년대 시대상을 반영해 화장품 방문 판매 아줌마가 영업하던 중이라고 설정했습니다. 저 앉아있어. 놀랍게도 이정은은 서울 토박이라고 합니다. 아, 근데 무슨 일이신데? 예? 이 집 살라고 예. 예? 김해 출신 경상도 네이티브 스피커 송강호도 아이 보이소. 우리는 집을 안 내놨다 카이. 이 대사를 듣고 당연히 부산 사람인 줄 알고 사는 동네를 물어봤을 정도로 자연스러운 사투리를 구사했습니다. 여담으로 이후 또 다른 천만 영화 택시 운전사에서는 아유 어디서 봤는가 했더만은 막내 도련님하고 영판 닮았구만. 맞네. 아유 닮았네. 닮았어. 놀라운 전라도 사투리 연기를 보여주셨죠. 2,500 드릴게요. 밑에 집으로 이사 한번 하시고 500 버시는 겁니다. 아이고 뭐 저 주씨라도 드실랍니까? 주스를 주씨라고 발음하는 것도 요즘엔 잘 쓰지 않는 옛날 사투리라고 하네요. 이 집을 꼭 사야 하는 뭔 사연이라도 있는갑지? 눈화장 마저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이 대사는 송강호 배우의 애드리브입니다. 오늘 안왔지요. 이곳은 대전에서 가장 오래된 실제 산부인과 병원이고 간호사 역을 맡은 분은 미술팀 스텝이라고 합니다. 아가, 아빠 닮아가 승질이 급한갑다. 다녀오셨나? 우리 집이다. 바다가 보이는 아파트에 입성한 송우석 가족. 실제 노무현이 살았던 남천 삼익비치 아파트를 모델로 설정했습니다. 누가 여기다 낙서를 해놨네? 건우 태어난 날 아빠가 새긴 기다 저거. 이 집 아빠가 지은 기다. 우석이 이 아파트를 지을 때 여기서 막노동을 했다는 설정과 원래 살던 사람에게 웃돈을 주고 집을 산 건 감독이 창작한 허구입니다. 과거 공부하던 책과 아파트에 적힌 포기하지 말자라는 메시지는 포기 안 합니다. 절대 포기 안 합니다. 이후에 나올 부동년 사건의 변호를 끝까지 하겠다는 결심의 복선입니다. 건우야. 우석의 아들 건우는 노무현 아들 노건호를 모델로 설정한 이름입니다. 네, 여기서 밥 먹고 도망간 놈입니다. 한 7년 전에. 참말로 그 문디가. 막노동 생활을 하던 중 돈이 없어서 밥을 먹고 먹튀했다가 성공해서 그 식당을 다시 찾아 돈을 갚는 건 노무현 회고록에 기록된 실화입니다. 물론 식당이 돼지국밥집이라는 것과 식당 집 아들을 변호하게 된다는 건 허구입니다. 밥 잘 먹으면 됐지. 그게 뭐라고 여태 얹힌 너. 고 김영애 선생님은 실제 부산 토박이로 용도구 영선동 출신이고 멀쩡한 생긴 게 꼭만 먹고 떳기다고 뭐랬다 이가. 임시완 배우는 서울에서 태어나긴 했으나 사상구 엄궁동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사투리 연기가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진우가 짧은 헤어스타일로 나와야 하는 장면이라 모든 촬영을 다 마치고 이발 후 가장 마지막에 촬영한 씬이라고 합니다. 이후 사무실 점심 식사 메뉴는 무조건 돼지국밥. 돼지국밥은 전구지는 맛있네. 맛있어. 아 좋다. 처음엔 좋았는데 매일 먹어야 한다면 이야기가 좀 달라지죠. 이런 날 왜 돼지국밥 먹어야지. 파전 어때 파전. 민대떡이 소주 한잔. 저 막걸리 먹어도 일 안 하려고. 네. 이곳은 인천의 송월시장입니다. 촬영 현장에 마침 비가 와서 송강호 배우가 만든 설정이라고 하네요. 이전에도 두 배우는 우아한 세계에서 국밥을 같이 먹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저 정숙이 그 시집 갔을 때 네? 이 새끼가 맞죠? 아이고. 송강호는 사실 돼지고기가 체질에 맞지 않아서 못 먹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맛있게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거의 안 먹었다고 하네요. 아이 송변, 아도 아이고 어쩌다 편식을 해서 고용주한테 반말?
서로 친해져서 형님 동생 하는 사이가 된 건 노무현의 탈권위적이었던 성품을 반영한 설정입니다. 미숫가루 네 한잔 드세요. 내는 사무장님이 일도 안 하시잖아요. 비서로 채용된 미스 문 차은재 배우도 부산이 고향이라고 합니다. 저 난이 왜 저래 비실비실하네. 물 좀 줘야겠다. 미스 문아. 노무현 하면 빠질 수 없는 인물이 문재인이지만 불임 사건과는 관련이 없기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비서는 와 뽑았는데 얘? 그 대신 문재인이 청와대 비서실장이었음을 감안해 비서 이름을 문 씨로 설정했습니다. 사무장님 하도 뽑자가 해가지고 내가. 영화 초반 송변의 나름 귀여운 모습을 보여주는 장면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몇 번이나 붙였다 뺐다 하며 고민하다가 결국 살렸다고 합니다. 와 멋있어. 영화 후반부에 우석이 과거 북쪽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로 언론의 지탄을 받으며 부부가 괴로워하는 장면을 촬영까지 다 했는데 그건 통편집했다고 하는데요. 배우의 연기는 너무 좋았지만 주제가 너무 민감했기에 삭제했다고 합니다. 정치적 오해를 피하고 우석을 향한 관객의 공감에 중점을 두고 편집했다고 하네요. 내 대 부산 상고 출신 아인겨. 실제 노무현이 부산 상업고등학교를 졸업했습니다. 고졸이라고는 하나 당시 부산 상고는 중학교에서 1, 2등 아니면 원서를 쓰지도 못할 정도로 지역의 탑클래스 고등학교였다고 하네요. 당신의 소중한 돈을 지키드립니다. 세금 전문 변호사 송우석이. 실제 노무현 회고록에 기록된 상고를 졸업한 것이 세무 업무에 큰 도움이 됐다는 내용을 토대로 설정했습니다. 경과 차, 동, 영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다음 훈장을 수여합니다. 최종 보스의 풍채 차동영 경감. 악랄한 고문 기술자로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까지 받았는데요. 고문은 예술이다 라는 말을 남긴 고문 전문가 이근안을 모델로 설정한 인물입니다. 차경감이 잘해야 돼. 그게 진짜 애국이야. 단순한 악역이 아닌 이걸 진짜 애국이라고 믿고 본인의 신념을 따르는 인물로 설정했습니다. 저희 아버님께서 특별 고등의 경찰이셨는데 일제강점기 특별고등계 경찰은 주로 독립운동을 수사하던 특수조직이었습니다. 고등계 형사는 범인을 잡는 자리가 아니라 범인을 예방하는 자리인겨. 훌륭한 부친을 두셨네. 하지만 훌륭한 그의 부친은 고등계 경찰이라는 이유로 6.25 때 학살을 당하셨어요. 그의 사명감에 대한 간접적인 이유를 설정했습니다. 이곳은 부산이 아니라 군산의 바닷가입니다. 이어지는 2탄에도 더욱 풍성한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으니 다음 영상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종 모양 클릭으로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주민센터와 좀 더 가까워집니다. 부디 좆댓구알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센터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기대해주세요.